그것도 아시겠네. 내 여동생 차로 깔아뭉갠 사람이 누군지도. 당신 와이프야. 내 동생한테서 당신 아들도 뺏어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동생 깔아뭉갠 게. 언제 내려오셨어요? 저녁 때. 아버님은? 주무셔. 어머니가 모시고 올라갔어. 아버님이 당신 내려오라고 하셨어요? 당신 이번엔 작은 형수하고 맞서지 마. 그 여자가 무슨 일 꾸미고 있는지 알고나 계세요? 큰형하고 상의했어. 그룹을 둘로 나눠서 작은 형하고 각자 한쪽씩 맡으라고. 당신은요? 일단 봉합을 하자고. 아버지 저러고 계시는데 형제간의 상속 싸움으로 비치는 건. 그 여자가 노리는 건 당신이나 큰형님이 아니에요. 아버님이죠.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? 설령 작은 형수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영준 형이 막아. 그러시겠죠. 당신한테 작은 형이 영웅이니까. 앉아봐. 자야겠어요. 피곤해서. 그런 얘기하자고 내려온 거 아니야. 말씀하세요. 먼저 잘게요. 양인숙이. 뉴욕에 사는 오빠가 찾아왔어. 오빠가 있어요? 양인숙 씨한테? 당신한테 왜 왔는데요? 미국 형무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모양이야. 10년 넘게 감옥에 있었는데 그동안 여동생하고 연락이 끊어졌다고. 여동생이 죽은 것도 몰랐단 거예요? 왜요? 죽었어, 인숙이가?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언제? 언제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? 안 들었으면 지금 들은 걸로 하세요. 난 나몰래 당신이 인숙이를 숨겨놓고 생활비를 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. 죽었어요. 우리 서울로 돌아오고 얼마 후에. 됐어요? 이제 와서 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죠? 그렇게 그 여자애를 궁금했으면 진즉에 찾아 나섰어야죠. 왜요? 왜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건데요? 당신이 인숙이를 해칠까 봐. 당신은 민재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여자니까. 그러세요, 그럼. 양인숙 씨는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윤나영이 죽인 거라고. 그렇게 믿고 사세요.
백인길 좋아하나 봐? 아. 정말이네. 그냥 배우로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. 아줌마도 인터넷 기사 봤는데? 아줌마도 보셨어요? 알고 보니 우리 민재 유명한 재벌집 손자대. 난 그런 줄도 모르고. 미안해요. 말할 기회가 없어서. 미안하긴. 인터넷 봐. 어서 오세요. 친구가 민재지? 잘 키웠네. 버튼만 누르면 돈이 쏟아져 나오는 현금 지급기처럼 살짝 건드렸는데도 잭팟이 터지더라고. 날 어떻게 찾았어? 받아, 네 몫이야. 내 보험금 집어삼키면서 약속했잖아.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. 내가 널 속인 거냐? 돈이 날 속인 거지. 시동 관두고. 너 아무리 도망쳐봐도 소용없어. 김민재만 찾으면 되니까.